식사... 밥 끊었어요. 파스타는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밥이 그 밥이 아니잖아요. 네? 라이스가 아니라 eat. 먹는 걸 끊었다고요. 생식활동 없이 살고 계신 거면 엄청 진화된 인류일 거예요. 이건 국가, 아니 전 세계 생물학자에게 보고해야. 어디 가세요? 야, 너 제정신이야? 날 몰라보고 저런 남자를. 아,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왜 저런 거 무슨 말이야. 야, 저 빨리 불쌍해. 나는 24살 모쏠이다. 오랜만에 소개팅해서 미용실도 가고 옷도 사고 그랬는데 소개해준 민준이한테 미안하네. 근데 따릉이 타고 오느라 땀난 건데 이것 때문에 화나신 건가? 언제 커피를 다 마셨지? 커피 남았으니까 유튜브나 보다 가야겠다. 나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나의 취필 어? 최애 배우는 주연님이다. 이런 분하고 사귀는... 아니, 알고 지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지? 나는 전생에 나무 늘보... 아니, 감자 정도였을 거다. 아니, 저 30분 전부터 택시 잡고 있었어요. 그린의 레드까지 다 불렀는데 안 잡힌다니까요? 어? 주연님이다. 오디션 취소. 아, 안 돼요! 아, 택시가 안 잡히는구나. 팀원이고 쓰면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제발 한 번만요. 네? 저희 오디션 때문에 오늘 미팅도 간신히 지금으로 바꾼 건데. 잠깐, 뭐라고 말을 시작하지? 갑자기 팀원이고 쓰세요 하면 오히려 반감만 더 생길 것 같아. 그렇다고 저기 하면 그냥 번호 물어보는 사람 같고, 주연님이라면 번호 물어보는 사람이 하루에도 100명은 돼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말 걸어도 되나? 말 걸어 그냥. 뭐? 생각할수록 두려움만 커져. 지금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커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말하는 게 중요해. 능력이 있어. 넌 모쏠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연애서와 모든 연애 강의를 다 들었거든. 근데 왜 모쏠이야?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 그래, 지금 말 안 걸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일단 말 걸자. 저기... 네? 했다. 이제 어쩌지?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그게...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 맞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 혹시 치필 팬이세요? 네, 먼저 말을 이어가 주셨어. 아,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급한 통화 중이라 사인이나 사진은 다음에. 그럼 지금부터 뛰어서 갈게요. 네? 한... 3시간? 3시간을 달려가신다고? 그럼 안 되는데. 아, 모르겠다. 저기... 제가 지금 시간이... 제가 택시 확실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택시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 팀원이는 그냥 교통카드인 줄 알았는데 온다 택시 첫 탑승은 기본료 무료? 혹시 따릉이 자주 타세요? 네, 저 자전거 자주 타요. 그 외에 킥보드, 시외버스, 고속버스, SRT까지 다 탈 수 있고요. 환승할 때마다 마일리지도 쌓여서 쏠쏠해요. 제 마일리지로 택시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저 아까 깔고 바로 불렀어요.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 팀원이고 관계자세요? 아니요, 교통 쪽 전공하고 있어서요. 졸업하고 팀원이에 들어가는 게 제 꿈. 어? 기사님인가 봐요. 네, 지금 나가요. 네네, 거기 거기 신호등 같아요. 네. 아, 번호라도 물어볼 걸. 아니야, 그럼 번호를 받기 위해 한 일이 되잖아. 난 순수하게 주연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따 따릉이 타고 한강 가서 라면 먹을까? 나랑 한강 그만 가고 싶다. 나도 여자친구랑 한강 라면. 고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공짜로 탈 수 있겠더라고. 이게 대중교통은 매일 몇 번씩 타잖아? 그래서 마일리지가 생각보다 금방금방 쌓이더라. 너도 확인해봐. 너도 요새 따릉이랑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지 않아? 응. 와, 카페에서 만화책을 쌓아두고 보네. 누구? 아, 그 저번에 소개팅 남. 아, 그 생식활동 어떻게 하냐고? 어, 그 진화된 인류가 어쩌고 생물학적 어쩌고. 아, 진짜 어이없다니까? 야, 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저분이 진화된 인류. 아, 그 생식활동 안 하신다고? 아, 무슨 생식활동을 하네! 그냥 니랑 밥 먹기 싫다고! 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런 뜻이구나. 친구도 딱 자기 같은 것만 만나네. 진짜 끼리끼리. 정말 끼리끼리 노시네. 오빠, 오래 기다렸죠? 누구? 진주 언니입니다. 그게 누군데? 그 치즈필름이라고 거기서 활동한 엄청 이쁜 배우. 엄청 이쁘긴 하네.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었는데요. 설마 그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분들?
이런 얘기를 주연님이랑 했던가? 아무튼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자. 네. 오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부러 빨리 가라고 생식 활동이랑 그 진아의 일류 어쩌고 얘기했다고. 네? 그거 우리 오빠가 그쪽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보내려고 한 말이라고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면 예의가 아니니까 그 제가 과학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게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고 오빠한테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아, 야, 나 주연님 해주라고. 아, 너 빨리. 갑자기 어떻게... 저쪽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좀 그래서 쳐다봤는데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도와주신 거 보단 못해서 마음 쓰였는데 이렇게 상황이 딱 맞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강동윤이에요. 저는 진... 주연님. 저 아세요? 저번에 팬이라고... 아 맞다. 저번에 팀원이고 말씀해주셔서 요새 따릉이 완전 잘 타고 있어요. 킥보드랑 전기자전거도 탈 수 있던데요? 혹시 고 마일리지 확인해 보셨어요? 고 마일리지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몇 번 탔는데 금방 쌓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마일리지 얼마나 쌓인 거예요? 오, 이 정도 마일리지면 한강에서 따릉이 실컷 타겠는데요? 정말요? 저 한강에서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봐서 꼭 타보고 싶었는데. 이건 꼭 같이 한강을 가자고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 근데 연인은커녕 친구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한강 가자고 하면 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 주연님께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싫은데. 마침 저도 딱 고마일리지로 따릉이 탈 수 있는데 괜찮으시면 저희랑 자전거 타시면서 한강 라면 고고? 어? 셋은 괜찮을지도? 고맙다 성표야. 아니 나는 가는 척하다 빠져줄게. 진짜? 그렇게까지? 너 원래부터 주연님 팬이었잖아. 대신 나중에 너 내가 전부터 갖고 싶어했던 그 한정판 그거 넘겨. 뭐... 까짓 거 알았어. 어? 잠깐 우리 근데 왜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있지? 아... 치필해서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 몰라? 아... 맞다. 아무튼 고맙다 성표야. 둘이 빤히 쳐다보고 뭐 하세요? 네? 아... 뭐... 그런... 혹시... 둘이 사귀는... 아니 아 농담이에요. 엄청 살벌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 그럼 우리 빨리 한강공원 어디로 갈지 찾아봐요. 이렇게 나는 팀원이고로 편리하게 마일리지도 쌓고 주연님과 한강도 놀러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편한 이동을 위한 플랫폼 팀원이고 쓰세요.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정말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여인하루는 어때요?